그 후로 고통과 절망뿐이었던 지난 1년. 더욱이 화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서 현준이는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13살 현준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시죠. 친구들과 한창 뛰어놀 나이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집에서 보내는 현준이. 오늘도 현준이의 외로움과 지루함을 달래주는 건 컴퓨터 게임입니다. 친구를 주로 언제 만나? 게임 속에서 친구 있어요. 게임 속에서만큼은 자신감 넘치는 현준이. 하지만 현실 속 현준이는 온몸을 뒤덮은 화상 흉터와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화상만 없고 그냥 보통 사람인데 계속 쳐다보니까 죽고 싶다. 화상이 남긴 몸의 흉터는 아물지 않은 채 마음의 상처만 자라버렸습니다. 식당일로 바쁜 엄마 역시 그런 현준이가 늘 걱정인데요. 현준이 또 컴퓨터 하고 있나요? 예. 컴퓨터 많이 하나 봐요. 심심하니까. 또 그걸 하고 있으면 가려운 걸 좀 덜 느끼니까는 그걸 정신을 팔고 있는 거예요. 현준이를 사고 전으로 돌려놓고 싶은 게 엄마의 소원. 아들의 목숨을 살렸지만 힘들어하는 현준이가 엄마는 안쓰럽기만 합니다. 버스 타러 가고 이런 데도 자는 화상 입었다요, 화상 입었다요 이런 소리를 하니까 싫어하더라. 사람들 많은 데는 잘 안 가다 해. 그리고 엄마가 안 나서면 부끄러워서 쑥스러워 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뭐 좀 그래도 뭐 엄마 찾고 그렇지. 40살에 얻어 더 귀하고 애틋했던 늦둥이 아들 현준이. 그런 아들이 생사를 오가던 순간을 엄마는 살아선 잊을 수 없습니다. 아유,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고 기도 안 차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요. 뭐 정신이 없었다. 정신은 잃을 정도였고. 아이고, 그 걱정은 자식 다쳤는데 부모가 그 걱정은 뭐 다 부모가 돼 보면 알아요. 부모가 안 돼 보면 그 부모 심정은 몰라. 일하는 틈틈이 집으로 현준이를 살피러 가는 엄마. 상처가 덧나거나 가렵지 않도록 매일 보습제를 발라줘야 하지만 식당 일을 하다 보면 챙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굴이 이렇게네. 얼굴만 좀. 여러 차례 피부이식 수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심각한 화상 흉터. 아들의 상처를 보고 어루만질 때마다 엄마의 가슴이 아려오는데요. 여기가 제일 문제래. 여기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얼굴하고. 수술하면 돈도 많이 들지만 얼마나 아프겠노. 그게 애처롭지. 엄마가 신경 조금만 썼으면 안 다칠 걸 갖다 다치서 현준이 보기 미안고 애처롭지. 현준이가 말은 안 해도 이럴 줄 알았으면 무릎 미온탕을 안 파는 건데. 안 팔았으면 우리 현준이 다칠 일도 없는데. 맞죠? 엄마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 이런 데 전부 다 천장이 다 하늘한댔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서 그래, 여기서. 미달이서. 미달이서 정수기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물바다가 여기서 양반지를 탁 하고 이제
불 탁 켜는 순간에 가스가